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효하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먼저 유효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해? 유효. 그래. 유효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식 명칭은 YJ 유효 페스티벌인데요, 뭐 이번에 갔다 왔던 페스티벌은 YJ 유효 페스티벌 8이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효 행사 중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유효 행사인데요, 이번 페스티벌 8 때는 상당히 규모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가지 부스라든지도 있었고,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확실히 조금 이제 대중적인 그런 느낌의 유효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유효 행사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스타일 이벤트 해가지고 유효를 가지고 이제 프리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참가를 하고 그거를 관람하는 그 정도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배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롱슬립 배틀이라든지 규모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게스트들이 정말 엄청났어요. 뭐 젠틀스타인, 슈타카다, 존 앤도, 그리고 세계대회 영상에 보면은 익숙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 MC 챙이라는 분도 오셨고, 피로노림이라고 하는 분도 오셨고, 정말 이제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오셨는데, 특히나 젠틀스타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이어 중 하나인데, 제가 유효 영상을 이제 많이 보는데요. 근데 그 유효 영상을 솔직히 막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젠틀스타인의 그런 세계대회 그 우승 영상을 봤어요. 그때 정말 감동 같은 걸 받았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잘 모르는 그거인데도 정말 재밌게 본 선수가 젠틀스타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유효 영상을 이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선수를 계기로 해서. 이 플러스 유효 개봉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유효 페스티벌 일상이라는 영상을 또 하나를 찍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은 유효 페스티벌에 가는 것부터 막 행사 구경하고 막 이제 막 노는 영상까지 해가지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상품을 그거 받자마자 현장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개봉을 했어요. 유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말 이문자용이라는 그런 게 느껴져요. 이제 손목 리턴이 되고 슬립도 짧은 편이고요. 그 이제 페스티벌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번호표 같은 걸 받는데요. 이런 입장 그런 스티커 같은 걸 받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써있는데 이제 D라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 의문이었는데, 디비전 참가라고 해서 저는 티켓을 C타입을 구매를 했는데, C타입을 사고서 이제 디비전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숫자가 D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사랑의 하트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받자마자 에코팩에 그냥 넣고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티커를 하나도 못 썼어요. 가래꺼.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 에코팩도 받았었어요. 이것도 입장 상품으로 주는 건데,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작아요. 좀 실내화 가방 느낌. 아무튼 이렇게 YJ 유효 페스티벌 영어로 써져 있고요, YJ 유효 클럽과 유효 팩토리 이런 식으로 에코팩도 받았고요. 이제 대망의 사인종입니다. 이제 이 사인종이 같은 게 이제 YJ 유효 페스티벌 써 있고 스폰서도 써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사인 같은 거를 이제 다 일일이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제 프린트를 해줬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에 나눠준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거 펜으로 이제 해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MC 챙, 조난도, 젠틀스타인, 슈타카다 선수까지. 이거는 이제 제 첫 유효 팩토리 유효예요. 슈타2의 유효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하얀색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어요. 핑거티 폴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개봉기를 이제 같이 찍었으니까요, 유효 페스티벌 일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고 싶었던 유효 중 하나 슈타였는데, 그래서 이제 슈타2라는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돈도 이제 딱 유효 살 정도가 있었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아 맞다, 너 슈타 돈 더 주고 살 뻔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맞아요. 제가 유효의 이제 제 일상 영상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효 할인권을 줘요. 이제 10,000원 정도로 할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효를요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너무 좋다 막 이제 개봉기까지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이제 또 관람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다 이제 슈트 막 샀는데 막 이제 아 내 돈이 이제 이렇게 날라갔구나 막 이제 가격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왜 그렇게 저거 샀어? 해가지고 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할인권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할인권이 있구나. 멍청하게 만 원을 더 주고 산 거예요. 할인권이 있는데 분명 할인권이라고 제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해놓고서 그 할인권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7만 원이었나 이제 냈는데 다행히 거기서 이제 할인권 가져가니까 다행히 이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입니다. 너는 슬펐던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 페스티벌에서 확실히 이제 슈타카다 선수라든지 젠틀스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조현도 선수라든지 데모 공연 같은 거를 본다는 게 이제 유 페스티벌에 가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해외 선수들이 이제 게스트로 오는데 그 선수들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실제로 세계대회라든지 그런 걸 가서 봐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행사들을 즐기고 왔습니다. 유효가 이제 하다 보면 막 재미없어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항상 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같은 게 좀 된다고 해야 되나?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유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안 가보신 분들